오늘은 한 주의 문을 여는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은 각종 업무 준비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BTN 불교 라디오 울림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따뜻한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기에 BTN이 방송 포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남동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 이동훈의 라라랜드 공개 방송 현장. 이동훈의 라라랜드. 한 애청자가 나와 사연을 소개합니다. 충남 서산에 거주하는 오영도 씨는 허리가 아파 일어서거나 눕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심한 우울증이 와 정상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이 개국하자 오영도 불자는 우연히 오전 9시 시작하는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를 접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편하게 전하는 진명 스님의 방송을 듣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큰 긍정의 힘이고요. 네. 좋은 에너지고요. 네.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준 존재고요. 네. 제가 힘들 때 제 마음을 다독여주는 존재고요. 오영도 불자에게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제가 아프고 힘들 때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울림 라디오예요. 제가 아마 울림을 못 만났으면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울림은 저한테는 제 몸과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결혼 30주년과 병원 검진차 서울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동훈의 라라랜드 측이 오영도 씨를 공개 방송에 초대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이 평생 어떻게 연예인분들을 만나고 이 소중하신 분들을 저한테 정말 오늘은 잊지 못할 날이에요. 라라랜드 이 시간은.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BTN 불교 라디오 울림 모든 프로그램에 애착을 가지고 듣는다는 오영도 씨. 오영도 불자는 BTN 불교 라디오 울림뿐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준 남편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남편, 오빠 고마워.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